자, 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LNF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이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 좀 해보셨나요? 네, 얘기는 봤는데요. 뭐 한쪽은 부정을 했고 한쪽은 아직 검토 중이긴 하나 뭐 특별한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전일 같은 경우 이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전일 급등을 했었죠. LNF 같은 경우에는 17% 가깝게 상승을 했었고 에코프로비엠도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숏 스퀴즈 물량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숏 스퀴즈 때문에 급등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흐름은 조금 며칠 더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 같은 경우에는 한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한 5에서 6%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움직임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일 시장과 좀 다르게 오늘은 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준비 중인지 관련해서는 아주 섣부르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안 거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이제 뭐 좀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의 이제 계획인 거지 진짜로 승인이 날지 물론 이제 승인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승인 날지에 대한 것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승인 관련해서도 그 전에 이제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실사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은 한 몇 개월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회사에서도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월 남은 미래의 일을 그를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과 관련해서 좀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그런 판단보다는 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이전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자, AI 관련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 AI 관련주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디지털 복구로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디지털 로 복구한다.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이와 같은 소식으로 뭔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챗GPT 뭐 사용하는 시간이 뭐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챗GPT 대항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투자도 뭐 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봤을 때는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좀 하락 뭐 1%대 하락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뭐 메타와의 협력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월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역사상 최고 신고가 경신했음을 본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AI 구독 서비스 뭐 관련된 쪽에 뭐 솔트룩스가 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쪽이 속도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규제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이틀 전에는 현지 시간으로 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이쪽 이제 뭐 관련된 규제 협의체 뭐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소식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의 발전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AI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다음 달 24일 날 출시되는 네이버의 차세대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 X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했죠. 세계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번에 출시되는 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AI는 가격 기간 조정이 심했었기 때문에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또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의 관심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을 거친 AI주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다음 달 24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퓨런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망하게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10% 넘게 지금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설립된 카메라 모드를 조립해서 어쨌든 이제 판매를 하고 그 검사 장비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23% 상승을 했었고 전일자에서도 장중에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로는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실 물량이 나오긴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화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새로 나온 차들 같은 경우 보면 옵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용 장비 매출도 급증을 하면서 실적 상황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미 호실적이 나왔고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하는 회사들이 삼성전기, LG이노텍, MC넥스, 세코닉스 등이 있는데 이런 이 기업들과의 이제 계약은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실적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부 실적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6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크게 늘어나서 11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도 내년도에는 180억 정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개화되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며칠 동안에 이제 급등과 어쨌든 상승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7월 들어서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현재 수준의 주가보다 주가의 레벨업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라인은 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오늘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한 4,600억 됩니다. 뭐 임의용 기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필러 업체인데 매년 실적을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살짝 주춤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는데 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은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언급드렸었는데 바이오플러스가 내년에 비만 치료제 개발 계획이네요. 이 부분 올해보다는 내년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뭐 당뇨 비만 치료제 경쟁이 정말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 뭐 삭센다, 오젠비 또 위고비 등을 앞세워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마운자로를 통해서 이제 일라이 릴리가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쪽 당뇨 비만 치료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글로벌 빅파마 이 두 업체에 또 뉴스도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충북에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쪽 이제 필러와 함께 또 비만 치료제까지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이제 완공 지금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 단기나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6월부터 상승 또 조정 또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0.5%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제자로 외국인 지분율이 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7,800원, 매도는 1차 목표가로 8,600원, 손절가로는 7,3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8,600원, 손절가 7,38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